대구 달성군이 산림청에서 평가하는 2019년 산림부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일 산림청에서 상패와 함께 포상금 650만 원이 전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림 및 숲 가꾸기, 산사태 예방 대응 체계 구축 등 9개의 세부 분야의 성과를 평가해 그중 성과가 좋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김문호 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일에는 구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카데미 찾아가는 복지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구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16년 10월에 설립되어 사랑의 도시락 배달 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엔 독거 어르신 달성 투어, 2018년엔 설 추석 명절 선물 꾸러미 전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특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올해에는 취약계층 이불빨래 지원 사업이라는 새로운 특화 사업을 개발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혁태 구지면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상을 받아 더 열심히 하라는 주문으로 생각하고 나눔과 봉사로 구지면이 복지 공동체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